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사는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알파레타에 있는 타운홈을 보러 가는 길이에요. 지어진 지 2년밖에 안 됐고요. 코로나 전에 설계가 되어서 자재들도 아주 좋은 걸로 써서 요즘 짓고 있는 집들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또 가격도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 3개고요. 교통의 요지 알파레타, 코스코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알파레타 하이스쿨로 학군도 아주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교통, 학군, 모든 것이 갖춰진 타운홈. 오늘 제 후배와 함께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같이 가보시죠. 여기가 들어와서 입구, 이쪽이 거라지. 그리고 여기 조그만 창고 하나 있고, 이것도 원래 있는 건지 이 사람이 한 건지 모르겠는데 괜찮지? 응? 그리고 여기 작은 방이 하나 있어. 내 생각에는 애들 위에 방 두 개니까 쓰라 그러고 작아도 자기네가 여기 쓰면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식구 없는 집은 오피스로 써도 되는데 식구 있는 집은 애들 주기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1층 침대 놓고 테이블 놓고 살면 될 것 같아. 여기 크라젯도 생각보다 넓다. 화장실도 풀로 되어 있어서 괜찮네. 깔끔하다. 거라지도 뭐 깨끗하고 차 두 대 충분히 대고도 남네. 괜찮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진으로 딱 된 데 있잖아, 하나로. 그럼 굉장히 가파라. 근데 여기는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니까 파란색이 컨셉에 파란색이 노란 꽃 있으니까 너무 예쁘다. 3층짜리 타운홈은 1층에 거라지가 있고 방 하나와 욕실이 딸려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부엌과 커다란 일자형 거실, 다이닝룸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2년밖에 안 된 타운홈 단지라서 구조도 좋고 또 싱크대나 가전제품들이 거의 새 곳처럼 아주 아주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타운홈은 젊은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지만 집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집을 처음 구매하면 잔디 관리도 해야 되고 나무 관리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외부는 다 애초에서 관리를 해주는 타운홈을 사셔서 집 내부에만 신경을 쓰시고 예쁘게 가꾸시고 살다가 나중에 또 전원주택 같은 느낌이 나는 싱글하우스를 사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거라지 위쪽에 이렇게 썬룸이 있어서 또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서요. 타운홈이라고 해도 답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3층에 여기 요 공간도 괜찮은 것 같아. 쇼파 같은 거 놔도 되고 책상이나 아니면 이거보다 긴 책상을 놔서 애들이 같이 앉아서 책 읽게 도서관처럼. 그렇게 끝에다 책장 같은 거 놓고 아니면 쇼파 놓고 그냥 누워서 놀게 쇼파 놔줘도 괜찮고. 그래서 방이 이쪽에 자 여기가 이제 세탁실도 굉장히 커. 안에 저것도 있어. 보통은 세탁실만 있는데 이렇게 크라젯이 또 있어서 잡다구니 다 여기다 넣는데. 여기가 작은 방인데 작은 방도 작지가 않아. 낮으면서 괜찮지. 낮으니까 방이 넓어 보이지. 이것도 되게 컨셉인 것 같아. 그치? 괜찮지. 그리고 확 눕기도 편하고 방도 되게 넓어 보이지.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아주 잘했대니까 하나하나 꼭 어딘가에 칼라 파란색이 하나씩은 꼭 있어. 자기도 오늘 파란색 입고 왔네. 여기도 화장실이 이렇게 풀. 좋네. 그것도 괜찮다. 이게 완벽하게 화장실이 요즘 이렇게 조금 안에 이게 문은 없으면서 이게 있는 게 좋더라고. 독립적으로. 그래서 화장실도 진짜 깨끗하다. 동네가 너무 깨끗해. 그리고 이 길이 다른 타운홈들은 바짝바짝 붙어있어. 차 대기 너무 힘들잖아. 지난번 갔는데도 그랬지. 이 집 이것도 아이디어다. 되게 많이 들어가네. 그치?
비싸지도 않고 가벼운 걸로. 이거 어디서 샀지? 아이키아 건가? 안방을 그냥 둘이 쓰라 그래. 애들. 여기 충분히 큰 킹 침대 놔도 되고, 침대 두 개 양쪽에 놓고 책상, 가운데 책상을 놓든지 아니면 양쪽으로 놓든지 침대 두 개 놓고, 여기 화장실이 크니까 애들 둘 줘도 될 것 같아. 옷도 많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이 업그레이드 한 것 같아. 이것도 이쁘지? 이쁘지? 이게 진짜 나무판 되게 하나 됐는데, 와, 느낌이 다르지? 너무 예쁜 거야. 몰라. 목욕할 맛이 나겠지?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닌데, 요거 업그레이드 하나로 집이 답답함도 없고, 그치? 문들이 둘 다 이래서 이 가구 들어올 때 너무 편할 것 같아. 침대나 책상 같은 거 조립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잖아. 문이 다 열려 이렇게 두 개로 되는 데라서. 너무 잘 졌어. 애틀랜타에서 만난 너무나 예쁜 사랑스러운 후배와 함께 애틀랜타 3층짜리 타운홈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2층짜리 타운홈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오셔서 처음 집 구매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물론 애틀랜타에 사시는 분들도 연락주세요. 제 집을 찾듯이 열심히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애틀맘이었습니다.